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날씨는 맑지만 경기도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주민희 캐스터. 네, 서울과 경기도는 불과 1시간 거리인데요. 경기도 지역에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정 지역만 비가 내리듯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얼굴에는 유분이, 겨드랑이에는 땀이 홍수처럼 폭발할 수 있습니다. 유분과 겨땀 모두 육지성 호우와 같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철저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땀 분비를 막아 땀 분비량을 눈에 띄게 줄이는 땀 억제제와 외출 전 데오드란트까지 함께 사용한다면 갑작스러운 겨터파크 개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보다 불상사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얼굴입니다. 공들여한 메이크업이 땀과 피지와 뒤엉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벽프루프 메이크업은 필수입니다. 피지 조절 기능의 보습제를 사용해 피지 컨트롤과 수분 공급을 동시에 해결하고 강력한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단계 틈틈이 픽서를 사용하면 메이크업 밀착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와 겨땀 유분에도 철저한 대비로 무너지지 않는 예쁨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